참가자에게는 IJA 회장님으로부터 자격 인증서와 수료증이 발급되오니 될까? 그래서 대상자가 누구예요라고 이렇게 문의를 드렸는데 일반인들 대상이라고 해서 혹시 신청하시는 분 계신가요? 무슨 시간상 한 두 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. 집에서 브러싱 잘 해주시나요? 브러싱 하루에 한 번씩 하시는 분? 하나 남자분 저기 어머니 내 남자분 그래서 브러싱은 필수예요. 선택이 아니고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브러싱을 해주시면 털 관리도 되지만 얘네들 모질 그리고 피부 관리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. 긴 코트 관리하는 핀 브러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브러시를 잡을 때는 힘을 딱 주잖아요. 그러면 내 힘 전체가 강아지 코트로 가요. 피부에 가요. 그러면 그게 정말 자극이 많이 되고 많이 잡아 당겨주는 너무 가까이 피부에 닿게 하면 애들 피부가 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트에만 갈 수 있도록 아주 조금만 조금만 굽혀주시고 그리고 거기가 보일 거예요. 거기를 보면서 그 부분만 브러싱이 들어가요. 힘들잖아요 이렇게 코트 관리하기.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귀는 길 거예요. 그래서 귀도 한 번에 쭉 내리지 마시고요. 조금씩 하지 나가서 브러싱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. 언니들이 주인, 이 보호자는 본인을, 내 자신, 내 자신을 너무 좋아하는 데 내가 싫은 걸 표현해도 다 받아주고 살펴보면 전체적인 부분을 다 쓰면 되게 부드러워요. 근데 우리 강아지들 브러싱할 때 이렇게 살살 해요. 지대 강아지도 이렇게 브러싱합니까? 힘 어느 정도 주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그 힘이 그대로 강아지 피부에 가게 돼요. 근데 이거를 세웠다 생각해보세요. 이거 전부 다 소리 자체가 다르죠.